담임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던 상빈이는 끝내 울음이 터집니다. 아니 어떡하니? 고생했어. 그만큼 애들이랑 작은 학교니까 좀 일착감이 높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졸업 때까지 데리고 있지 못하는 감독님의 마음도 섭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부산에 학교로 가는 웅이는 전학 수속을 받기 위해 바로 출발하는데요. 엄마는 3년 다니는데 그냥 좀 행복한 것 같아. 웅이는 어떻게 생각해? 떠나는 아쉬움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정이 복잡합니다. 아, 자, 오늘 새로 전학 왔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이 듣기로 지금 원동 중학교에서 왔거든. 잠시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단출했던 전 교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학생 수. 웅이는 괜히 작아집니다. 자, 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곳 중학교 야구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지만 잘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3학년들을 떠나보낸 뒤 원동중 야구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요어서 이게 안 맞네. 요어서 눌러가지고 쭉 하고 와야지. 다시 우승을 향해 달려야 하는 시기. 2학년 주전 투수인 최호는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학년 빠졌다 해가지고 뭐 3학년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승 그 분위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이제 3학년 가는 순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어, 내 주장이 누가 돼요? 뭐 쳐다보나? 주장이 태호가 되나? 예. 태호 주장이 돼. 조식에. 태호 말고 없나? 태호 재민대. 주장이가. 신의 대장이 뭐. 예. 태호로 가죠. 태호 재민대. 주장이가. 일단 주장은. 일단 누가 하는지 한번 상보자. 똘똘한 놈 주장해야지. 또 어디 우리 한 애들 주장하면은 팀 안 돌아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았지? 예. 됐어. 저녁 훈련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르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내보자. 이리로 내년에. 김혜가 집인 채호는 역까지 아빠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 못 나. 그 꽃게터. 두 개 아웃까지 모두 한진으로 뽑아냅니다. 투 아웃 주자 이제 생도. 왔습니다. 어, 왔어. 예. 지금 오빠 왔어. 안녕. 키가 더 큰 것 같다. 네? 키가 더 큰 것 같아. 네, 키 더 컸어요. 그제 살은 좀 쪘어? 살은 오래서 몸무게 안 돼서. 잠에서 덜 깬 동생은 오빠의 등장이 아직 어리둥절 하나 보네요. 여기 상황이 없어갖고 연습 제대로 안 되겠네. 아, 애들이 자기 할 걸 못 하니까 짜증 나고 코치님은 내랑 세빈 형한테만 뭐라고. 좀 그 좀 할 거 하고 그것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팀도 잘 안 돌아오고. 그래 늙은 몫이다. 나는 얘 늙 책임이고. 내년에 우승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와서도 채호는 여전히 야구부 걱정뿐입니다. 그런 뭐 수상도 하고 개인 수상도 하고 이러니까 참 대견하고 많이 챙기 다른 부모에 비해서.
많이 못 해줬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되게 힘들었어. 사회인.